2,000원에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2,000원이니까 6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2만 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저점 4,000원을 깨면 작전 세력들은 분명히 이 종목을 2,000원까지 빼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원을 전저점으로 잡고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요. 전저점 2,000원을 깨는 순간서부터 1차 매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00원을 더 깨면 1,000원대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2차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저는 2만 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2,000%죠.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유튜브에서 여기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은 최하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제가 목표가를 2,000%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후원금 안내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 후원금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재산 10배 이상 20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는 이 100만 원이요. 저는 그냥 이 100만 원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100만 원 받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매달 6%씩 배당금까지 제가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지금도 대한민국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이제 여태까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을 드렸던 이 카페는요, 잠시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지식으로 돈을 벌어먹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언젠가는 그 대공황도 끝나게 된다. 그랬을 때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가 어떻게 터지게 되는가? 이 포스트 본문의 글을 여기를 잘 읽어 보십시오. 여기를 잘 읽어 보시고요. 동영상 스톱해 가지고 여기를 잘 읽어 보시고 제가 왜 이날 여기서 대공황이 첫 번째 오는 신호탄이 터졌는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이 되겠습니다. 218탄.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오늘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 설명하기에 앞서 잠시 대박 주식 시리즈 여러분들 218 제가 지금 218 8탄째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240탄입니다. 2016년도에 6월 1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의 수익률이 잠시 후면 나올 텐데, 이때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맞는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들만 지금 218탄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6천원입니다. 6천원. 자, 6천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2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다섯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까지 오르고 있냐? 지금 97%까지 올랐습니다. 97%. 자, 이제 이 종목이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 대공황,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때가 오면은요, 분명히 이 종목은 1200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5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00원. 자, 500원이면은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천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100%다.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쇠뽁이 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원, 500원, 1000원짜리 이런 동전주를 사셔도요, 동전주도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셔야 여러분들 대박 인생이 터지는 것이다. 자, 제가 왼쪽에 이 수익률을 4년 동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카페를 방문하시고,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요, 채팅창을 수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요, 질문 사항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방송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준비를 했는가? 2016년도에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제2의 IMF, 국가 부도가 터지는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시기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4년 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대공황이 오는 이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는 수익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려고 뭔가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 동전주를 매수하실 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무조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500원까지만 잡아도요, 내 잠재자산 6천원만 찾아 먹어도 1100%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자, 6천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10,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가 넘는 수익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8,000원을 돌파를 하면은요,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 갱신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 수익률이 뭐 3,000%, 4,000%씩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00원만 떨어져도요, 수익률이 1000%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로 사시게 된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요, 돈을 벌어본 사람,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따랐던 모든 회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주었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번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리포트 안내. 왜 제가 이 종목은 최하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다 앉아가지고 있을 때, 이때 제가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제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는, 평상시에는 제가 돈벌이를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후원금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그동안에는 뭐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하 1천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추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되고 계시는데요. 저랑 인연이 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최고의 배당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 편안한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요.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매달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인생을 제가 바꿔드리게 될 텐데, 제가 여기에다가 연6% 배당금까지 지금 지불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추천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꼭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대박이 날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금 받으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선물까지 얹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읽어보시고요. 이제 제2의 IMF가 온다. 자, 첫 번째 신호탄이 여기 터졌습니다. 이 포스트 본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급락이 왔죠. 분석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217탄입니다. 217탄.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게 될 테고요. 자, 2016년도 6월 1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101탄이, 자, 240탄을 여기 지금 추천했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217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240탄 2016년도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제 수익률인데요. 2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2년. 자, 2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지금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217탄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의 현금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 원입니다. 자, 만 원짜리 잠재자산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 그러면 만 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세 토막 정도 난 거죠. 세 토막 난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10%까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넉넉히 있으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배신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 조정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돈벌수 없습니다. 절대. 큰 돈을 못 벌어요. 이건 지금 벌써 110%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이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15,000원을 한번 잡아드릴 텐데요. 15,000원. 15,000원을 별도로 또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 3,000원에서 절반 이하 떨어지게 되면은요, 무조건 뭐 3,000원에서 1,400포인트였었을 때 3,000원을 깼었으니까, 반토막만 나게 되면 1,500원이 되는 거죠. 자, 1,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찾아먹어도 약한700% 정도 되는데, 1,500원 이하로 해서 저는 1,000원까지도 충분하게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오케이, 어서 와라. 특별하게 저기 뭐야 뭐할일할 일이 없으면은 뭐 방송 접속을 해도 일하는 중에는 안 들어와도 돼. 편안하게 그냥 접속하고 있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수시로 댓글창 이용하면 되고. 집에 왔어?